Korean podcast. Rest and happy. 밤에 듣는 한국어 라디오. 당신의 좋은 친구, Korean 친구. 휴식이 필요해. 여러분은 휴식 시간에 무엇을 하나요? 공부하고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휴식 시간에 잘 보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휴식입니다. 휴식 시간에 마시는 따뜻한 커피 한 잔. 그리고 달콤한 케이크 한 조각. 우리의 피로를 풀어줍니다. 선생님의 휴식 시간. 선생님은 휴식 시간에 피아노 치는 것을 좋아해요. 피아노를 치면 스트레스가 풀려요. 그리고 음악을 듣고 피아노로 표현을 하는 것이 정말 좋아요. 그 외에도 선생님은 많은 취미 활동이 있어요. 그래서 휴식 시간에 즐기는 것을 좋아해요. 어릴 적부터 다양한 취미 활동을 했었거든요. 휴식이란 무엇일까? 휴식 시간 활동은 정적인 것과 동적인 것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먼저, 정적인 활동으로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어요. 잠자기, 책 읽기, 누워 있기, 인터넷 쇼핑하기, TV 보기. 동적인 활동으로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어요. 운동하기, 친구 만나기, 맛집 가기, 쇼핑하기, 배우기. 여러분의 휴식 시간은? 이 중에서 여러분의 휴식 시간을 즐기는 활동은 어떤 것일지 궁금해요. 댓글로 여러분이 하는 휴식 시간 활동을 적어주세요. 우리 같이 이야기해봐요. 중요한 휴식 시간. 사람은 공부하고 일하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쉬는 시간을 잘 보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해요. 그렇지만 우리들은 휴식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며 낭비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공부하고 일하며 바쁘게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쉬는 시간은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누워만 있다가 시간을 보내기도 하지요. 휘게 라이프. 저는 북유럽의 휘게 라이프를 좋아해요. 휘게 라이프는 지금 여기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소중히 생각하는 덴마크식 행복법이라고 해요. 행복의 가치를 주어진 것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인드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수 있어요. 삶의 감사함.
얼마 전 크게 다친 이후로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달라졌어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는 억울함과 속상함도 컸지만 살아있는 것에 감사하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했어요. 이렇게 살아있고 회복하고 있기 때문에 희망을 가질 수 있어요. 이것이 우리 삶의 강인함과 신비함이라고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삶의 교훈. 저는 욕심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뽐내고 싶은 것도 많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다치고 나니,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소소한 것을 소중히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 배웠어요. 그리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들로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처음 유튜브를 시작한 이유가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기 때문이었거든요. 그 목표를 잊지 않고 되새기며 영상을 만들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삶의 소소한 행복 찾기. 여러분도 오늘 하루 햇살이 주는 따스함, 두 발로 걸을 수 있는 건강, 함께 할수 있는 사람, 이렇게 생활 속 우리에게 주는 행복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휴식 시간을 조금 더 뜻깊게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이번 한 주는 일상 속의 소소한 행복을 찾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휴식 시간을 즐기면서 보낼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코리안 친구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쉬면서 살자. Life is to rest well. 밤에 듣는 한국어 라디오. 당신의 좋은 친구, 코리안 친구.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